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펴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신비한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이 의문에 대해서 보면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실증적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이죠. 삶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제한된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사람이 하고 있는 노력을 보면 어떻게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생명, 그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여러 신종 산업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IT 산업과 함께 아니 그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이 BT 즉 생명공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그래서 요즘 BT 생명과학에 관한 각광받는 것이 대단합니다. 신약 개발과 뭐 백신 접종과 또 치료제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에 관한 그 기업들이 큰 주가가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T도 IT지만 결국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얼마 전까지 떠들썩했던 뭐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다 사용한 신체나 장기 등을 재생해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 있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식에도 부작용이 없는 장기들을 개발하는 그런 그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의학적인 진보와 결과가 축적되어서 사람들은 앞으로 수명이 한 100년에서 120년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예상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오래 살아보겠다, 그런 노력과 그 결과인 셈이죠. 그러나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산다고 그것이 복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게 복일까?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이 현생의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장수가 저주가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요즘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률은 낮지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함께 대항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들, 이미 죽은 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걸어다닙니다. 숨도 쉽니다.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공부도 합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분명히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인구를 한 70억 좀 상회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35만 정도예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은 그냥 생물학적인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적인 죽음은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죽음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분리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분리되면 죽음이다. 이게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났다 그랬을 때 죽었다는 판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잔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돌아올 거니까. 죽음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이에요. 영혼의 실체인 인격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의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적으로 11시 예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감정을 일으키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아 예배 시간이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감정적으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결정하여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의정 결단이죠. 여러 사장 가운데 교회 나오지 못할 사장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시간대에 인터넷을 켜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장소를 구별하고 그 장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정 결단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행위 자체에도 볼 때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인격이고 그 인격의 핵심인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쓸모없는 그냥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이 생명에서 분리되었는가.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먼지 육체를 만드시고 다음에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 창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자, 영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창조, 즉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이런 걸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에 함께 동등한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랑의 교제가 가능토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에게 순종할 때에 그의 신분, 그의 장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시금석이 간단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최종으로 판단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동원해도 자기가 최종 선악의 판단자가 되면 이 세상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20년 동안 주둔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요. 온갖 것을 다 주고 교육시키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안 바뀝니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로 부장한 탈레반 세력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서 두려워합니까? 정상적인, 양심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선악의 기준을 거기다가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사람의 생명 빼앗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의 이상한 원리주의, 이슬람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원리주의는 근본주의 세력, 즉 좀 극단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고 쏘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선악을 분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지옥과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그것은 하나님 따라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법을 떠나 살 때 점점 더 세상적이 되다가 마귀적이 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은 단지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정말로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과 마귀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거기 순종할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불순종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불순종을 쳐서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죽음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거죠. 첫 인간 아담 하와가 생명을 잃게 된 첫 번째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완전한 환경,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에 뭔가 빌미만 보이면은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과거나 지금이나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배역의 일을 꾀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신하도록 자꾸 획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쌓이자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사탄을 물러가라 하지 못하게 되자 사탄은 어떻게 계속 밀어붙입니까? 3장 5절에 보면요, 좀 더 강력한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심각한 유혹이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대신 내가 신이 되어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은 점점 심해집니다. 다음 단계는요, 이제 그런 생각을 불어 넣은 이후에 불순종의 행동을 하도록 결단을 유도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지금 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데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자기만 먹습니까? 남편에게도 죽습니다. 왜 그래요? 그 미혹에 빠지고 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 나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휘마셨어,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아예 공동범인을 만듭니다. 공범을 만듭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거절한 채 그걸 먹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죄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영혼의 문제가 죄로 치닫는데 먼저 지적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정서 속에 불신을 심어넣습니다. 결국 의지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의 영적 상태를 누구의 말을 따르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따라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네는 평강이 있고 생명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음성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을 때에 결국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서 불순종과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복락을 누리던 아담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미혹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죄와 허물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그의 결국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잃어버린 상태지요. 불순종 이후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평강 가운데 살던 그들의 삶이 하나씩 둘씩 부조화의 상태, 즉 뭔가 꼬인 상태가 돼요. 속히 그가 벌거벗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나타났을 때에 이정하선 뛰어나가서 그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즐거워할 텐데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나갔을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나를 꾀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잘 시인하지 않아요. 내 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환경 때문에요, 저 환경 때문에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죄악이 틈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도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탓하고, 이게 모두 이 죄에서 나온 증거들이죠. 여러분, 죄와 허물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케 만들고 사람에게서도 분리케 만들고 나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만들어서 외로움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죽음에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침입은 결국 죽음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없이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표가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됩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표? 그런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게 됩니다. 본능적인 삶이죠. 죽음과 심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 사단과 마귀 때문임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결국 이 상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기회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를 이길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피와 십자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망이구나, 이로써는 해답이 없구나, 영원한 죽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 자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다시 산 거예요. 영적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죽음의 상태, 이제 그대로 되면 완전히 죽을 상태에서 그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변화의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요.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타나요. 아까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인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여서 예배에 드리는 자리를 찾아보고 기대하며 나오게 됩니다. 또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관계, 기뻐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만나기를 즐겨합니다.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성숙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구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구나,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만 겨우 믿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계기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중에 한 경우를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에 관심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열심히 다니게 냅뒀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뭘 봤냐면, 자기는 살면서 늘 고민도 많고 걱정하는 것도 참 많은데 아내는 늘 얼굴이 환하고 생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답니다. 왜 나와 아내는 다를까? 생각하니까 한 가지, 교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에, 또 영혼구원의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신앙 없이 이 사람은 겨우 주일만 다닙니다.
아직 어떤 뭐 그런 큰 변화는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날 아 내가 맨날 교회만 가면 뭐하나 싶으면서 그날따라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그런 마음속에 겨울이었는데 아 스키나 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자니까 심심하고 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고서 차 타고 교회 가는 척 하다가 차를 돌려서 스키장으로 방향을 향했답니다. 아니 교회 가다 갑자기 길이 바뀌니까 아내는 뭔가 물어봤더니 맨날 교회만 가면 뭐하냐고 오늘 같은 하루 놀아야지. 아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고 막 싸우고 노발대발. 아 그런데도 고집이 서고 반대로 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고 정면 충돌을 했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내와 두 아들은 의식을 잃었고 자기도 잃었다가 깨보니까 차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고 아내와 두 아들은 의식을 잃었고 치명적 사고를 예감하게 되었답니다. 분명히 장기가 파열되거나 뇌손상이 있거나 큰일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의식이 있던 자신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다면 평생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가끔 놀기도 해야지 하면서 방향을 돌려서 엉뚱한 짓 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목숨만 살려주세요로 돌변한 거예요. 차가 와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의식이 깨고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외상만 조금 있고 다 건강하더래요.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제대로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이 확 다가오더래요.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주를 위해 어찌 살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전도왕으로 수 없는 간증집에 다니면서 지금 목사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도만 다르지 우리도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수 믿고 방향이 바뀌었는데 혹시나 방향은 바뀌고 영적으로 깨서 살았는데 내가 과연 주님께로 나의 삶의 길이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나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는 아닌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자리에서 지금 안타깝게 손잡고 안고 이러지 못할지라도 서로 보면서 주님의 자녀와 만나길 즐겨합니까? 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세상적인 것에서 바뀌었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분명한 방향 전환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로 영생을 받을 만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더 기쁨 있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분명히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